대한항공 팬미팅이 있던 날, 팬들과 만남은 선수들에게 큰 위안이자 원동력이다. 팬들과 선수들 모두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건 승자의 맛을 알기 때문이다. 지난 시즌 챔프전 우승, 올 시즌에도 우승의 맛을 보려는 대한항공의 흥행 전략은 무엇일까? 챔프전 우승 주역들로 다시 한번 완전체를 이룬 대한항공. 우승의 맛을 아는 그들은 승리의 비법에 한 가지를 더했다. 지금 올해 작년에 우승하고 나서 지금 현재 선수단 장점은 연습할 때 분위기가 틀려요. 조금 틀려졌어요. 애들 굉장히 열심히 해요. 아, 좋습니다. 네, 좀 길게. 아, 완전 캡장 좋습니다. 수비 위치나 이제 리시브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강 서브가 추세이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게 이제 변화를 줘야 돼서 빠르게 움직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코버컵 때 부활한 김한민이 최상의 컨디션인 것도 전력 상승을 기대하게 한다. 올 시즌에는 운동을 좀 꾸준히 잘 해서 몸 상태가 좀 괜찮은 편이고요. 올해는 선수들도 이제 대표팀 가 있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서 저희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예, 지금 몸 상태는 괜찮은 편입니다. 좀 분위기가 좀 좋은 편이고요. 항상 운동 끝나고도 항상 좀 생활이 좀 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좀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 후 복귀한 가스파리니는 아직 100% 컨디션은 아니지만 천천히 회복 중이다. Today is my first day, so I for sure I need to be with the team and see how the team like breathe all together. But for sure this confidence is more and we need to just the good things from last year to put it in this year and keep working hard and keep working good. Ready? V. 연습이 한창인 체육관. 이날 박기훈 감독은 센터들만 모아서 독특한 기술을 연습시키고 있었다. 에밀전 씨. 지금 서브 컨트롤이 지금 좀 안 돼 갖고 서브 컨트롤 좀 재체크해 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서브를 토스로 받는 서브 리시브 선수의 공략법, 그리고 언더로 받는 서브 리시버로 하는 선수의 공략법, 그걸 다 틀리게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센터로 보강된 김규민 역시 서브 연습에 한창이다. 안녕하세요. 대한항공 김규민입니다. 이제 감독님이 추구하시는 우선 스타일로 조금 팀에 맞춰가고 있고요. 아직은 조금 완벽하지 않은 상태라 우선 제가 조금 서브적인 면에서 조금 바꾸고 있는데 지금 감독님이 잘 잡아주시고 있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인데 그게 또 쉽지 않네요. 서로가 이제 좀 믿음이 생기게 계속 맞추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연습을 좀 서로 이게 대화를 많이 하고 좀 많이 맞추다 보면 이제 자동적으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요. 새로 합류한 김규민, 그리고 공격수들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 선수의 빠른 판단력이 필요하다. 호흡은 전략에서도 나온다. 그걸 아는 박기원 감독은 이미 전체 플랜을 짜놓은 상태다. 코브크 끝나고 예, 키포인트를 그걸로 잡았어요. 오밍업 또 그렇고 뭐 이게 정신력도 그렇고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이걸 다 세분적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개막 전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너무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전략을 펼치기에는 짧은 기간.
그 공백을 훈련으로 메우기 위해선 협심이 중요하다. 우선 늦게 합류했으니까요. 미차 같은 경우도 빨리 팀에 적응하고 힘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팀에 합류해서 좀 거기에 대해서 선수들도 많이 좀 도와주고 좀 같이 좀 맞춰가는 그런 시간이 빨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No, for sure we have more confidence. So we managed to win. Those guys try a lot of years. And last year finally they won, and that's a boost of like confidence for sure. This is our goal, and we must try it. 이제 파티는 끝났고 다시 현실이다. 2년 연속 챔프의 자리를 노리는 대한항공은 다시 정상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끝마쳤다. 올 시즌도 멈추지 않고 비상하는 대한항공을 기대한다.